뭐야 이거? 안녕하세요. 엄지왕자입니다. 오늘은 제가 엄청나게 위험한 물건을 가져왔는데요. 바로 이 녀석입니다. 이 녀석으로 말할 것 같으면 장난감인데요. 하지만 예전에 박물관이 살아있다라는 영화처럼 장난감 속의 캐릭터들이 살아 움직이고 있다고 합니다. 그것도 공룡이 말이죠. 이 말이 사실인지 확인하기 위해서 제가 이 녀석을 가지고 왔습니다. 일단은 겉박스부터 보자면 정말로 약간씩 살아 움직이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. 이것은 시작에 불과하다고 하는데요. 그렇다면 바로 까보겠습니다. 너무 위험할 수 있으니 여러분 한 발자국 뒤로 물러나 시청하시기 바랍니다. 자, 안을 보시면 이렇게 공룡들이 조각조각 나 있습니다. 이 조각을 모두 하나로 합치게 된다면 공룡들이 살아 움직인다고 하는데요. 저 엄지왕자는 이렇게 위험함을 감수하면서도 여러분들에게 확인을 시켜드리겠다고 이 물건을 가져왔는데요. 그렇다면 한번 조립해 보겠습니다. 렛츠 기기. 드디어 완성을 했습니다. 하지만 움직이진 않는군요. 그렇다면 이 공룡을 깨워보도록 하겠습니다. 박스의 뒤편을 보면 어플리케이션을 다운받는 곳이 있습니다. 저는 사전에 다운을 받아놨습니다. 뭐야 이거? 뭐야 이 녀석? 오! 고기 줄 테니까 먹어라. 오씨. 여기는 확실히 저희 집입니다. 새끼 공룡인 것 같은데 매우 무섭게 생겼습니다. 오, 손가락 물러온다. 좀 더 가까이 찍어보겠습니다. 이 공룡은 아프리카 위에 아메리칸가 저게? 미국 쪽? 그쪽에 서식하는 것 같습니다. 손을 갖다 대보겠습니다. 오, 어디 가는 거야? 여러분 이렇게 사실 여부를 확인해 보았는데요. 너무 신기한 것 같아요. 와우, 진짜 완전 대박이에요. 막 이렇게 막 아까 공룡 보셨어요? 막 내 손 물으려고 한 거 봤어요? 와 대박이야. 장난감도 점점 발전하는 것 같아요. 와 진짜 신기하다. 그렇다면 저는 이만 도망간 공룡을 찾으러 가야 되겠어요. 저는 다음에 좀 더 재미있고 신박하고 신기한 장난감을 가지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. 그렇다면 이만